자, 이번에는 기출유형 문제 06회 섹션 6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와 조금 다른 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도면 있는 페이지를 펴시면 이 도면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는 바와 같이 PC가 3개가 있는데 이 PC의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PC의 주소를 입력하지 마시고 스위치 두개 작업하시고 라우터를 작업하신 후 PC를 열어봅니다. PC 세 개를 열었을 때 대체적으로 주소가 잘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합격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하나 판단해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 이 교재에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 유형 6번 같은 문제는 PC의 주소를 여기 있는 서버가 이 PC의 주소를 할당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런 도면이 나왔을 때 PC의 주소를 어디서 할당하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잠시 후 설명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서버가 PC의 주소를 자동으로 줄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문제풀이 방식에서 딱 하나만 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VLAN 번호 있고 PC0도 VLAN 번호가 있을 거고 PC1도 VLAN 번호가 PC2도 VLAN 번호가 있을 때 바로 요 라우터에서 서버 네트워크로 서브 인터페이스를 네 개를 구성합니다. 이때 여기 PC0과 PC2까지 서브 인터페이스 구성 시 특징만 하나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PC가 연결된 서브 인터페이스 구성 시 여러분들은 꼭요 명령을 하나 써 주시기 바랍니다. IP help. 이 help란 말은 일반적인 그런 동사 도와달라 그런 말이 아니고 helper address입니다. 주소를 발급받게 주소를 달라 그런 의미의 명령어인데 약자 IP help란 말을 쓰고 뒤에 쓸 것은 서버 주소를 쓰면 됩니다. 서버 주소. 문제에서 주어진 서버 주소.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핵심적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브 인터페이스 PC0 쪽에 VLAN 번호가 있을 때 하는 과정에 IP help 서버 주소. PC1도 VLAN 번호로 서브 인터페이스 구성 시 IP help 서버 주소. PC2도 IP help 서버 주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요 명령어 하나만 더 입력을 하시면 PC0, PC1, PC2에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푸는 전체 설명을 첫 페이지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 이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본 설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본 설정이라 하면 문제에서 암호 설정이라든지 기타 장비의 설정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 설정이라고 합니다. 기본 설정은 동작을 시켜서 PC의 주소가 세 군데 다잘 들어왔을 때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 기본 설정 중에서 자신 있는 것을 먼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이지를 넘겨서 표가 있는 페이지로 와 보시면 여러분들은 요 문제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PC0, PC1, PC2에 우측에 주소가 없이 DHCP 할당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면 PC의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구나. 두 번째, 그렇다면 누가 줄 건가를 가장 먼저 문제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DHCP 서비스 전달, 영어로 릴레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서버에 DHCP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두 가지 말, 요두 개가
결정적으로 첫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PC에 주소를 서버가 준다. 다른 말로 할당해 준다. 그런 말이고, 두 번째,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명령어가 뭐다? IP 헬프 쓰시고 서버 주소를 여러분들은 서브 인터페이스 구성할 때 입력을 한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참고로 DHCP 우측에 써 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당 못할 경우 해당 서브넷의 임의의 값으로 설정하시오라는 것이 PC DHCP 할당 우측에 써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 현재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혹시 작업 도중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버그,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력은 다 잘 했는데 거기에 주소 할당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손으로 직접 입력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이런 일은 피하시고 직접 PC의 주소 세 개의 PC의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했을 때 대략 1시간 30분 문제풀이 중에서 한 30분 정도면 넉넉하게 풀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PC의 주소가 혹시 안 들어온다 그러면 원인 파악을 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것이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PC의 주소가 서버에 준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의 게이트웨이가 뭔가를 확인해 달라 그랬어요. 보통 앞에 문제에서는 게이트웨이 설정을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했는데, 여기서는 DHCP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었고, 지금은 게이트웨이 설정은 두 번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여기 나와 있죠. 할당 가능한 마지막 IP 주소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한번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측에다가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게이트웨이 주소는 항상 문제에서 거의 두 가지 형태로 준다. 요구 조건을, 첫째, 할당 가능한 마지막이 가장 많은 조건이고, 두 번째, 할당 가능한 첫 번째. 그렇다면 여기서 할당 가능한 마지막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뭡니까? 네트워크에다가 뭘 더합니까?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더합니다. 와일드카드 마스크, 거기에서 맨 끝자리의 숫자에서 빼기 1을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꼭 기억해야 될 요게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현재 이 PC들의 네트워크 뒤에 붙어 있는 서브넷 마스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4. 서브넷 마스크 14다. 그러면 1의 개수가 총 14개다. 그래서 8개, 6개.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를 써보면 슬래시 14. 그러면 252.0.0이 되겠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3.255.255다. 요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지금 우리가 구한 요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바로 여기 있는 네트워크에다가 다 더해서 게이트웨이 주소를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버 걸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당 가능한 마지막 그랬을 때 서버의 네트워크가 120.0.0.0이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가 0.3.255.255면 요 네트워크를 요 와일드 카드를 네트워크에다가 더해서 하나 뺀 숫자를 여기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120.3.255. 마지막 숫자는 하나 빼서 254가 서버의 게이트웨이 주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PC0의 게이트웨이 주소. 요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는 120.3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게이트웨이 주소는 120.32에다가 3을 더하면 35.255.255
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용 네트워크는 120.64.0.0 이니까 거기에다가 와일드 카드를 더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보면 120.64에다가 3을 더하면 67.255.254가 게이트웨이 주소가 되겠고, 마지막 교사용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120.192에다가 3을 더하면 195.255.254가 된다. 시험장에서는 이것을 꼭 계산해서 시험지에 직접 써놓고 문제를 푸시면 실수를 좀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 주소 확인해 봅니다. 서버 앞으로 IP 헬프를 써야 되니까 120.0.0.1 이미 할당되어 있음. 아마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 서버는 닫혀 있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을 겁니다. 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지요. 뭡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스위치의 주소를 꼭 확인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것은 VLAN 10, VLAN 20, VLAN 10, VLAN 20 각 PC와 서버에 VLAN 번호가 있으므로 다른 네트워크로서, 다른 네트워크일 때는 반드시 스위치의 주소가 문제에서 제시가 됩니다. 이때 S1은 VLAN 20의 주소를 할당할 거고 S2는 VLAN 10에 할당을 하라, 이렇게 표에 나타나 있으니까 이것을 잘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 이 밑에 VLAN 할당표를 보시면 이름이 상당히 길어요. 요거 이름이 서버네트, 이따가 스위치에 입력을 할 때 VLAN 번호 10을 쓰고 이름 서버넷, VLAN 번호 20을 쓰고 이름 매니지넷,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때 이름이 좀 길기 때문에 오타가 나지 않도록, 오류가 나지 않도록 입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추가 설명 드릴 것은 VLAN 10이라는 것을 통상 우리는 1번 포트에 VLAN 20을 2번 포트에 이런 걸 연습해 왔는데, 본 문제에서는 1번부터 10번 해서 요것이 포트가 한 개가 아니고 포트를 여러 개 지정을 하라,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 외워야 될 명령은 range, range라는 명령이 있고, 여러분들은 입력을 하실 때 약자 RA를 써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포트 1번 포트로 이동해라.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을 때 INTF0/1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포트로 이동하기 전에 RA라는 명령을 입력하시고 포트 F0/1 쓰시고, 여기에 문제 첫 번째 항목 1부터 10 그랬으니 빼기 10 그러면 1부터 10이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쓰는 명령은 동일합니다. SWMOACC VLAN 1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시고 RA라는 명령을 하나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를 아시고, 두 번째 포트는 11이니까 이것은 RA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 배우신 대로 INT라는 명령을 쓰시고, 나머지 포트들도 여러 개 있으므로 여기도 역시 RA라는 명령을 쓰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참고해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들이 AO 밑에 보시면 인터VLAN 구성, 요 인터VLAN 구성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특별히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요런 툴을 하나 쓴다라고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운 서브 인터페이스 구성할 때 INTF0/0.VLAN10일 때는 10 캡슐화 하세요. 그러면 EN 칸 띄고 D 칸 띄고 10 주소 쓰세요. 그러면 IP ADD 여기다가 쓰는 주소는 무슨 주소입니까? 게이트웨이. 뒤에 쓰는 주소는 뭐예요? 서브넷 마스크. 이렇게 쓰시고, 본 문제 같으면 뭐 IP 헬프를 쓰는데 여기서는 서버 쪽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잠시 후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노샷이라고 쓴다. 마지막에 이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는 이유가 문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참고로 라우터의 F0/0번 포트에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시오 라고 하니까 지금처럼 쓰는 거고, VLAN의 ID 값을 사용하고 여기에
IP 주소 및 장치 설정 표를 참조해서 할 때, VLAN이 10일 때는 10이라고 쓰고 END 10이라고 써라. 그런 의미의 내용이고, IEEE 802.1Q 이렇게 했을 때요 프로토콜을 적용해서 쓰는 것이 바로 END10이라는 요 항목입니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쓰라고 하는 내용이 인터브이랜이라는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으니 이것은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특별한 게 없으면 바로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포트 설정,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시오. 특정한 VLAN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위치의 마지막 단계에서 트렁크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중요한 사항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페이지를 잠깐 넘겨서 도면이 있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특별히 주의할 게 있으니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까 표를 통해서 봤더니 서버 네트워크는 VLAN 번호가 10이었습니다. PC1은 VLAN 번호가 2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VLAN 10의 서버 쪽에 서브 인터페이스를 제가 한번 여기다가 써보면 주의사항으로서 INTF 0/0 하고 VLAN이 10일 때는 10, 그 다음 END 번호 10, 주소 IP ADD, 서버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120.3.3.255.254, 서브넷 마스크 255.252.0.0 이렇게 쓰실 거죠. 그 다음에 노샷이라고 입력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IPRF를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서버는 주소를 할당 받는 게 아니라 주소를 주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IPHELP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요 밑에 VLAN 20은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자동으로 주소를 할당 받고 싶으면 서브 인터페이스 F0/0.20, 그 다음 END 20, 주소 IP ADD, 서버의 PC형의 게이트웨이 주소, 그 다음 서브넷 마스크.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IP 헬프 서버 주소 120.0.0.1, 그리고 노샷. 자, 요거 비교해 보겠습니다. PC0에 IP HELP를 써서 주소 자동으로 받는데 PC1이나 PC2도 똑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은 입력을 하실 겁니다. 또 하나, 이 서버에는 절대로 요 IP HELP를 여기다가 입력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입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VLAN 번호가 우리 문제에 보니까 10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PC는 VLAN 번호가 20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10, 20, 30, 40의 형태로 기억을 해서 여기다가 10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쪽 포트가 F1/0인데 모르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F1인데 0/0. 뭐 10을 쓰든지 또는 30을 쓰든지 이건 상관없이 이렇게 썼다. 지금 현재 뭐가 잘못되고 있습니까? 서브 인터페이스 구성이 잘못된 것을 잘 모르시고 END10 또뭘 계속 쓰고 있습니까? IP ADD 하고 게이트웨이 주소 서브넷 이렇게 계속 썼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오류가 생겼을 때 이를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가셔서 계속 추가 입력하면 동작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다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요? 삭제 방법. 반드시 삭제해야 됩니다. 반드시 삭제. 삭제하실 때는 간단합니다. 입력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지만 no int. 내가 지금 잘못 쓴 포트 서브 인터페이스 번호를 그대로 써서 엔터를 치면 완전히 그 밑에 쓴 것들이 다 삭제가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다가 물론 틀리지 않는 게 우선이겠지만 틀리게 입력했을 때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재입력한다. 그러면 동작이 완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역시 PC의 주소가 들어온 후웹 서비스 접속을 꼭 하시도록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skills.com에 접속해서 문제에서 제시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본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기억했다가 하시고, 이상 기본 설정을 제외한 전체 설명을 지금 마치고, 기본 설정은 나중에 DHCP 확인 후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6번, 기출 유형 6번 문제. 도면을 여시고, PC0, PC1, PC2는 입력하지 마시고, S1 왼쪽에 있는 스위치부터 작업하되, 이름을 입력하고, 번호 입력하고, 포트의 할당, 세 번째 주소 입력, 네 번째 트렁크까지 쭉한 번에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보시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스위치를 클릭해서 열고 CLI를 누른 후 엔터를 칩니다. EN CONF T 이름이 좀 기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VL 번호 쓰겠습니다. 10 이름 NA 한 띄고 서버넷에서 S자는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SER VER 기호는 언더바 빼기가 아니고 밑줄 NET 엔터. 이번엔 VLAN 번호 2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름 여기는 매니지넷 M자 대문자 MANAGE 밑줄 NET 해서 VLAN 10과 20을 이름과 함께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포트의 할당인데 포트가 여러 개와 한 개일 때를 잘 구별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INT range RA 포트 번호는 F0/1부터 빼기 10까지. 그 다음 연결 SW MO ACC SW ACC VLAN 10. 자, 두 번째 11번 포트로 접속을 할때 하나니까 그냥 INT 번호는 F0/11 역시 연결 SW MO ACC SW ACC VLAN 번호 20이라고 쓰면 각 포트에 VLAN 번호를 할당했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에 주소가 있을 때 VLAN 20에 주소가 있었으니 VLAN 20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VLAN 20 아래 메시지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주소 IP ADD 문제에서 스위치 주소는 120.30.32.32.0.1이라고 주소를 줬고 서브넷 마스크는 14 255.252.0.0 그 다음에 활성화 노샷 마지막에는 게이트웨이를 입력한다. 명령어는 IPDE가 되겠습니다. 이때 게이트웨이는 바로 VLAN 20의 게이트웨이 120.35.255.254가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에서 라우터로 올라가는 포트가 24번이니까 접속하겠습니다. INT F0/24 그다음 SW MO TR 자, 이상 스위치의 동작을 위한 입력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스위치 2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스위치 2를 클릭하시고 CLI 탭을 누른 후 엔터를 칩니다. EN CONF T라고 친후 VLAN 번호 입력합니다. VLAN 번호가 10번입니다. 이름은 NA고 학생은 student S자 대문자 student student NET라고 입력했습니다. 이번엔 VLAN 번호 20 이름 NA 교사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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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bar NET 첫 번째 단계 VLAN 번호와 이름을 입력했고 두 번째 포트의 할당을 위해서 여러 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INT 여러 개 RA
인풋 번호 F0 슬래시 1부터 빼기 10, 1부터 10까지 연결 SWMOACC SWACC VLAN 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번 두 번째 레인지 INTRA 포트 번호 F0 슬래시 11번부터 20번까지 연결 SWMOACC 여기다가 VLAN 20을 할당하기 위해서 SWACC VLAN 번호 20이라고 입력하면 2단계인 VLAN 번호를 각 포트에 할당했습니다. 자, 여기도 주소가 있습니다. 아까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지만 주소는 VLAN 10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VLAN 10으로 접속하기 위해 INT VLAN 번호 10 그 다음 주소 IPADD 문제에서 제시된 120.64.0.1이 스위치 2의 주소고 서브넷 마스크 14 255.252.0.0 노 샷 마지막에 게이트웨이는 S2 이 지금 현재 PC1에 VLAN 10의 게이트웨이 IP 명령어 DE 120.67.255.254가 게이트웨이 주소. 자, 이제 스위치에서 라우터로 역시 올라가는 번호 포트 번호가 24번이니까 트렁크를 위해서 24번으로 접속을 합니다. INTF0/24 SWMOTR 이와 같이 스위치 2에 동작을 위한 입력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 입력은 모두 마쳤고 이제 라우터를 입력하고 PC0, PC1, PC2의 주소를 확인 후 여러분들은 핑 테스트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PC의 주소가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다. 우리가 통상 하는 말로 핑이 돈다 그런 뜻이니 핑 테스트는 필요가 없고 웹 접속 테스트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1 라우터를 누르시고 CLI 엔터 ENCONFT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트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주의사항은 왼쪽의 포트는 F0/0이고 오른쪽 포트는 1/0입니다.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이 문제의 특징상 0/0과 1/0에 동시에 활성화를 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INT F0/0으로 접속하고 활성화 NO SHUT 이번엔 오른쪽 포트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F1/0 NO SHUT 자,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도면을 볼 때 전 포트가 다 녹색으로 바뀝니다. 아래쪽의 스위치는 약 10초 후에 포트 컬러가 바뀔 거고 이어서 왼쪽에 서버 VLAN 10, 20, 10, 20 서브 인터페이스를 지금부터 구성해 보겠습니다. INT 서버 쪽 F0/0.10 END10 주소 IPADD 서버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120.3.255.254가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14 255.252.0.0 활성화 제가 여러분들 주의사항으로 여기다가는 IP 헬프를 쓰면 안된다 라고 얘기했으니 이걸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20번 즉 PC0의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INTF0/0.20 역시 EN 서브 인터페이스 다음에 캡슐화 D20 주소 IPADD 자 주소는 120.35.255.254 서브넷 마스크는 14 255.252.0.0 주소를 자동으로 달라 그래서 IP 헬프 여기다가 칸 띄우고 서버 주소 120.0.0.1
no shot. 이때 IP 헬프와 no shot과 IP ADDO 세 줄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학생 관리용 쪽에 주소를 자동으로 달라고 했을 때 시험장이라면 한번 요걸 눌러보세요. PC0을 클릭해서 한번 열고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스크탑 IP 이 위에 DHCP를 눌러서 주소가 4개가 자동으로 들어오는가 혹시 들어오는 시간이 늦을 때는 DHCP request failed란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다시 한번 static 눌렀다가 DHCP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주소가 시간이 약간 걸릴 뿐이지 정상적으로 입력됐다면 들어옵니다. 창을 닫고 이어서 PC1, PC2를 위한 서브 인터페이스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INT 여러분들은 포트 번호 조심하라 그랬죠. F1/0. VLAN 번호 C END 10. 주소 IP ADD. 자, PC1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120.67.255.254 서브넷 마스크 255.252.0.0 IP 헬프 서버 주소 120.0.0.1 활성화 노 샷. 자, 마지막 PC1 쪽 PC2 서브 인터페이스 INTF1/0.20END20 주소 IP ADD. 자, 주소는 195.255.254 서브 인터페이스 255.252.0.0 주소 자동으로 주세요. IP 헬프 서버 주소 120.0.0.1 활성화 노 샷. 이상 DHCP를 위한 모든 입력을 마쳤고 라우터 입력 창을 닫고 이제 PC1과 PC2를 열어보겠습니다. PC1번 주소 데스크탑 IP DHCP를 한번 눌러보시면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왔고 마지막 PC2번 역시 주소 데스크탑 IP DHCP. 자,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왔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주소가 2번이 맞나 3번이 맞나 여기에 들어온 주소는 서버가 각각 PC를 고려해서 할당을 하는 것이니 주소만 들어오면 본 문제의 취지에 맞게 답을 입력한 것이다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핑 테스트를 하지 말라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서버 웹 접속 테스트. 그래서 주소 들어온 창 IP configuration 닫기를 눌러주시고 웹 브라우저를 눌러서 하나만 해볼 테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정상적이라면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웹 브라우저를 눌러주시고 URL에다가 문제 www가 없으면 쓰면 안 됩니다. skills.com 따따따가 없는데 쓰면 테스트가 안 됩니다. 엔터 또는 고를 눌러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지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웹 접속이 다 잘 된 것이니 나머지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작업을 했고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저장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본 문제에서 동작까지 설명을 마쳤고 잠시 후 이어서 기본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유형 문제 06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본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설정이다 하면 여기 암호 설정이 있고 원격 로그인이 있고 스위치 포트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라우터에서 핑 테스트 시 해서 요 부분이 기본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이 장비에 입력을 할때 장비 구별을 잘 하시고 스위치냐 또는 라우터냐 이런 걸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라우터의 암호 설정하는 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빌리지 모드에 접속하기 위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입력하는 명령어를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ENABLE 그 다음 암호 패스 문제에서 암호가 패스 감탄부 두개 해서 요렇게 여러분이 설정을 하면 입력을 하면 2단계 즉 프리빌리지 모드 들어갈 때 패스워드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패스 감탄부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입력만 하고 테스트는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자, 요것이 프리빌리지 모드 암호 설정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요 밑에 원격 로그인이라고 있습니다. 요 원격 로그인을 한번 잘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그 파악한 뜻에 의해서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관리용 네트워크에서 텔넷을 통하여 라우터에 연결하도록 하시오. 이때 암호는 패스 감탄부. 이 말은 조금 쉬운 말로 우리가 바꿔버리면 이런 말입니다. 라우터에 텔넷 설정하시오. 텔넷 설정하시오. 이런 말입니다. 텔넷 설정하시오. 이렇게 단순한 말을 특별히 뭐 라우터의 관리용 네트워크에서 텔넷을 통하여 라우터 이렇게 말을 약간 돌려서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라우터에 텔넷 설정을 하면 라우터가 네 개가 있습니다. 서버, 관리, 학생, 교사 이네 개가 다 텔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텔넷 접속이 그런데 요 문제의 두 번째 것이 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선은 여러분들이 요 라우터에 텔넷 설정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텔넷으로 가서 라인 VTY 0, 4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암호 그러면 패스 역시 PASS 감탄부 두 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로그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이렇게 세 줄을 쓰는 것에 대한 질문이 관리용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고, 그 다음 관리용 네트워크 이외에 모든 텔넷 접속이 거부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네트워크 4개인데 관리용 네트워크 이외에 나머지 3개는 텔넷 접속 거부. 그러면 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되겠죠. 관리 네트워크만 무엇이 가능하다? 텔넷이 가능하다. 텔넷 접속 가능.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가능이다라고 할때 쓰는 명령어를 여러분 요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permit라고 합니다. 가능. 약자는 per을 여러분들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은 요것을 할때 쓰는 명령이 세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요 밑에 보니까 접속 후 3분 30초간 입력이 없을 경우 세션이 종료되라 그러면 연결이 끊어져라 그런 뜻으로써 이 연결이 끊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명령어 요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EXEC 약자입니다. 원래는 Exit Time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xit Timeout 하지만 약자 이렇게 쓰고 숫자를 앞에 쓰는 숫자는 분이 되고 칸 띄우고 뒤에 쓰는 숫자는 30이 됩니다. 따라서 요 EXEC 30이라는 요것을 요 여러분들이 텔넷 쓸때 여기다가 EXEC 3
30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요 암호와 3분 30초 요 세 줄, 즉 로그인까지 포함해서 요 세 줄은 순서가 없습니다. 어떤 걸 먼저 써도 관계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텔레 쓰고 암호 쓰고 뭐 가능하다면 요것을 두 번째 줄에 여기다가 쓰시면 좀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게 일관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로그인. 로그인은 제일 마지막에 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 여기에 보니까 관리용 네트워크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요 위에다가 제가 한번 간단하게 형식을 써 드리겠습니다. 관리용 네트워크만 그러면 표준 ACL로서 ACC, Access Control List의 Access의 약자입니다. 칸 띄우고 Access하고 번호를 씁니다. 이때 표준 ACL은 1번을 씁니다. 아, 우리가 저 뒤에 또 기출유형 문제 보실 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C, ACC1 띄우시고 여기에서 가능 불가능해서 가능 누구만 가능 관리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관리 네트워크를 쓰셔야 됩니다. 관리 네트워크 그리고 그 뒤에다가 와일드 카드 마스크.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여러분들은 텔넷에 가서 li vty 04 아까 쓰신 가서 표준 ACL 인증을 받아야 되므로 ACC 1 in input 들어갈 때 해서 요 세 줄이 표준 ACL로서 이렇게 쓰면 관리 네트워크만 텔넷 접속이 가능하게 되고 나머지 세 개는 텔넷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요것은 ACL 문제로서 단독으로 점수가 배점이 되고 또 하나 이런 기본 설정은 뭐 입력과 관계없이 동작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본 설정 중에 하나니까 기억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십시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 밑에 보시면 라우터에서 핑 테스트 시 IP 주소 이외에 여기서 기호를 제시해 줬습니다. S1, S2, 서버, 스위치 1, 스위치 2 서버의 호스트 이름으로 핑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답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은 주소로 핑 테스트 하지만 저렇게 호스트 이름으로 장비 이름으로 문제에서 제시된 걸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IP HOST S1 그 다음에 S1 주소 이게 형식입니다. S1 주소 뭐 120.32.0.1 뭐 이런 주소를 표에서 보고 쓰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IP HOST 호스트 그 다음 S2 그 다음 무슨 주소? 그렇죠. S2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를 얘기했으니까 또 IP HOST 그 다음 SER VER 뒤에는 뭘 쓰겠습니까? 그렇죠. 서버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요 세 줄만 외우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러한 장비 이름을 내가 선언을 해줬으니 이거 가지고 핑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하시오. IP 마지막에 IP DOMAIN Domain Look Up 이라는 명령을 하나 더 써서 쓰면 장비 이름으로 핑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설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도면에는 요 기호가 장비 이름이 대문자 또 소문자 뭐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에서 제시된 걸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이것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도면에서 라우터를 열고 라우터에다가 기본 설정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그 기본 설정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 R1을 누르시고 엔터를 친 후 ENCONFP
Priority. Privilege 모드 접속 시 암호를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ENABLE, pass, 암호, pass, 감탄부호.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호스트 이름으로 핑 테스트 가능. 그러면 IP, HOST, 호스트, 그 다음 S1 간 띄우고, 스위치 1의 주소는 120.30.0.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IP, HOST, 호스트, S2 주소는 120.64.0.1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IP, HOST, 호스트, 서버, SER, VER, 서버 주소는 120.0.0.1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장비 이름으로 저렇게 선언을 했으니 찾아주세요. IP, DOMAIN, 도메인, lookup,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들은 장비 이름으로 핑 테스트를 설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텔넷으로 암호 설정하기 위하여, LI, VTY, 0, 4, 암호, 패스. 문제에서 패스, 감탄부호 두 개. 그 다음, 3분 30초 후에 끊어져라. EXEC. 앞에는 3분, 뒤에는 30초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쓰고, 로그인,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저는 구별하기 쉽게 따로따로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써도 되겠지만, 자, 문제에서 텔넷 설정하시오 했으니, 텔넷을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표준 ACL, ACC 칸 띄고, 표준 ACL이다 말씀드렸습니다. 1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 그러면, 퍼미트에 퍼를 쓰시고, 관리용 네트워크를 쓰시면 됩니다. 120.32.0.0이 되겠고, 칸 띄우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3.255.25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ACL을 쓴 것을 텔넷에 가서 인증을 설정을 해야 되므로 다시 LI VTY 0 4 ACC 1인 하면 여러분들은 라우터에서 기본 설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위치에서 문제 보시면 창은 닫고 스위치에서 요 S1에 포트에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그러면 직접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스위치 1을 눌러 주시고 CLI 엔터 EN CONF T라고 쓰고 지금 제가 입력하는 것은 스위치의 기본 설정인데 이 기본 설정은 어느 위치에 써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연결하면 장비에 연결하면 즉시 사용 가능 스팬 칸 띄우고 PORT 스팬 포트 DE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스위치에 연결된 장비가 바로 네트워크가 실행이 될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요거에 대한 약자는 교재에도 잘 있고, 스팬 포트 DE, 요 답이 스위치에서 입력하는 기본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본 설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